눈앞에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폭우로 침수 참사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등 시신 4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숨진 사람은 현재까지 모두 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15개 시도 주민 1,570명이 폭우를 피해 일시 대피했습니다. 폭우로 피해가 큰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내일까지 최대 250mm가 넘는 비가 예보됐습니다. 밤부터는 시간당 최고 80mm에 달하는 국지성 호우도 예고돼 있어서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중 호우 피해에 대해 저지대 진입 통제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비 피해가 컸던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250mm의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산사태 등 추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오늘 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희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현재 가장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곳은 충청과 호남 지역입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이 지역의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시간당 최대 40mm까지 비의 양도 많습니다. 따라서 호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 경보도 내려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호우 주의보가 발효 중인 곳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 살펴보겠습니다. 충남 청양에는 57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요. 그 밖에 전북 익산과 경북 문경에도 500mm 안팎으로 많은 비가 내려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비가 더 내린다는 점입니다. 내일까지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최대 2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강원 제주 산지에 350mm 이상, 경기와 강원 남부 지역으로도 많게는 12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10에서 60mm 정도로 곳에 따라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충청과 경북, 전북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시간당 70mm로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어지다가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도권은 빗줄기가 다소 잦아들었지만 시내 주요 도로들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강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서울 시내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정원 기자, 지금 잠수교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금 이곳 잠수교 수위는 6.9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8m 넘게 물이 차올랐던 이후 꾸준히 수위가 내려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차량과 보행자 모두 양방향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일부 도로 통제가 계속되면서 월요일 출근길 불편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망원나들목과 당산나들목, 개와 육간문이 침수됐거나 침수에 대비해 양방향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다만 중랑천이 범람하면서 통행이 어려웠던 성동구 가람길 구간이 어제 저녁부터 통제가 해제됐고, 이틀간 물에 잠겼던 올림픽대로 여의 하류 IC와 여의 상류 IC도 오늘 새벽을 기해 모두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집중호우로 주말 이틀간 멈춰섰던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도 일부 운행이 재개됩니다. 경부선과 전라선, 대구선, 경전선 일부 구간으로 오가는 열차가 운행되는데요. 다만 코레일은 안전상의 이유로 열차가 서행할 것을 고려해 열차 수를 최소 수준으로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대전과 수원을 경유하는 KTX와 중앙선, 중부내륙선 KTX 이음 열차는 운행 중지가 계속되겠습니다.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위약금 없이 자동 반환됩니다. 열차 이용 전 코레일 앱 등을 통해 운행 상황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잠수교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침수된 오송 지하차도 수색 작업은 밤새 이루어졌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수색 속도도 진전이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실종자 4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돼서 이번 사고로 총 1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도율 기자, 지금 수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오송 군평 지하차도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대로 보시다시피 아직 구조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부터 도보 수색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구조당국은 도보수색이 재개되면서 취재진에게 지하차도 내부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지하차도는 입구부터 물이 뒤섞인 진흙이 발목까지 차올라 걷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갈수록 깊어지는 구조라 안쪽 깊이 물이 많이 차 있었고 일부 구간에서는 구조대원의 가슴과 목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당초 소방당국은 어제 수색을 종료하는 게 목표였는데 진흙과 지하차도 구조 때문에 배수 작업이 지연돼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밤샘 수색 작업을 펼친 결과 오늘 새벽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지하차도 입구 100m 부근 기둥 옆에서 747번 시내버스 기사인 5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뒤이어 50대 남성과 40대 남성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고 방금 전인 오전 6시 20분쯤 시신 한 구가 추가 수습됐습니다. 어제까지 발견된 9명을 포함해 총 13명이 군평 지하차도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송군평 지하차도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방금 전 오송 지하차도에서 여성 시신이 추가로 수습되면서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자 수는 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시설과 사유시설도 1000곳 가까이 파손됐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밤사이 집계된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전 6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장마로 인한 사망자는 39명, 실종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오송 지하차도에서 여성 사망자가 수습되면서 사망자는 모두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전국 16개 시도 111개 시군구에서 1,570명이 대피해 체육관 등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도로와 하천 제방을 비롯한 공공시설 피해가 628건, 주택과 차량을 포함한 사유시설 피해도 317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이 밖에 정전이 68건 잇따랐고 항공기 16편이 결항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대부는 범람 위험이 있는 하천변 산책로와 계곡 등 위험 지역에 가지 말 것을 당부하며 노약자들의 외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해외 순방 중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화상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찰에게 지자체와 협력해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저지대 진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야는 나란히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송 지하차로 사고는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두 개 갑자기 무너져 손쓸 겨를이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미호강 범람 경로에 미리 교통통제에 나섰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 현장 인근의 한 마을입니다. 흙탕물이 갑자기 차오르더니 10여 분 만에 마을을 집어삼킵니다. 제방 붕괴 당시 미호강의 수위는 계획 홍수위를 뛰어넘었습니다. 금강 홍수통제소는 최고 수위에 도달하기 약 2시간 전쯤인 아침 6시 34분 미호강이 넘칠 수 있다고 청주시에 알렸습니다. 계획 홍수위는 그걸 초과하면 원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걸 초과할 우려가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매뉴얼대로 좀 조치를 해달라. 미호강이 넘친다는 안내를 받은 청주시는 2시간이 지나서야 안전문자를 통해 사고 현장 인근의 침수 위험을 알렸지만 교통통제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홍수 수위가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주민 대피나 뭐 이런 부분 해달라, 교통통제를 하라,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를 따로 그렇게 말씀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안전문자 발송 10분 뒤인 아침 8시 45분쯤 소방에 지하차도가 잠긴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하차도가 통제됐다는 안전문자도 사고 발생 2시간 30분 뒤에야 발송됐습니다. 지하차도 통제를 결정하는 충청북도는 인근 미호강 다리 공사장에서 관리하는 제방이 무너지며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 손쓸 겨를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저 사람이 없는 상태 물었는데 관리하는 제방이니까 당연히 안전하겠다고. 한 발씩 늦고 손발이 맞지 않은 행정당국의 대응에 이번 사고가 인재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자, 이 보신 대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그리고 최윤정 기자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충청권에 피해가 집중됐는데 비가 도대체 얼마나 쏟아진 겁니까?
네, 극심한 수해를 입은 이 충청 경북권에는 사흘 만에 평년 장마철 강수량을 훌쩍 넘는 비가 쏟아졌는데요. 예. 13일부터 16일 오후 4시까지 최대 570mm의 비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마철 평년 강수량이 350mm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양인데, 특히 오송 참사가 벌어진 충북 청주 상당구에는 474mm의 폭우가 퍼부었는데요. 지난 30년 평균 청주에 내린 장맛비는 평균 장맛 기간인 31일 동안 344.7mm로 사흘 만에 한 달가량인 평년 장마철보다 38%가량 많은 비가 쏟아진 겁니다. 예. 기상청은 18일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해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특히 충청권의 피해가 컸는데 오송 지하차도에서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수습이 됐습니다. 당시의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바로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쯤에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15대가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물에 잠겼는데요. 430m에 달하는 터널 구간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데는 2, 3분에 불과했습니다. 당국은 6만 톤에 달하는 물이 순식간에 지하차도로 쏟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지면서 지하차도에 설치된 자체 배수 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간신히 탈출한 9명은 지하차도 난간을 붙잡고 버티다가 극적으로 구조가 됐지만 현재까지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13명이죠. 네. 한 명이 저 추가로 네. 발견돼서 지금까지 13명이고. 자,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이제 6만 톤의 강물이 순식간에 들어찼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순식간에 들어찬 이유 도대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미호천 범람으로 인해서 네. 인근 지역에 이제 뚝이 터지면서 제방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쪽으로 급속하게 이제 물이 들어오면서 이 침수 예.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이거는 미호천이 사실은 이 지하차도와 거리상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곳은 한 200m 남짓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은 뭐 이격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물이 한번 차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주변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 지하차도의 특성상 이쪽으로 물이 가장 빠르게 또 급격하게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제 미호천 공사를 위해서 기존 제방을 일부 이제 뭐 헐고 사용을 예. 하다가 여기 임시 제방을 쌓았다는 이런 지금 확인들이 되고 있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적정했는지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는지는 조금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사를 좀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사 중이어서 임시 제방을 설치해 놓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니까 평소보다 한 1.6m 정도가 제방이 길이가 낮았다고 하는데 높이가 낮았다고 하는데 사고를 만약에 제방이 좀 더 높았다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나요? 네, 지금 현재 알려진 바도 그렇고 확인된 바로도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제 제방 하부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다리 하부 쪽으로 예. 제방을 쌓다 보니까 높이를 똑같이 맞출 수 없었던 상황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부 높이도 낮았다는 이런 진술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임시적으로 쌓은 이 제방 자체가 어느 정도 견고하게 또 기존의 제방과 성능의 차이가 없이 잘 쌓아졌느냐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가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제방이 다른 곳, 그러니까 임시로 쌓은 이 제방 구역이 다른 곳과 동일한 성능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했더라면 네. 범람 자체는 막을 수 없을지 몰라도 이 구간에서 뚝이 터지는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렇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저희 최윤정 기자가 설명을 해주셨듯이 네. 지하차도에 배수펌프가 설치돼 있었어요. 근데 배수펌프라는 게 이런 상황에서 잘 작동되도록 하려고 설치를 하는 건데 왜 작동이 안 된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배수펌프가 설치되는 여기 이제 우수 배수 시설이 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물이 들어오는 상황보다는 강우가 집중되는 경우에 도로면에 이제 빗물들이 이쪽으로 흘러내렸을 때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빼줄 수 있는 이런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많은 물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그 순식간에 다 빼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은 아니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배수펌프가 계속 예. 작동했다면 계속 수위가 올라가거나 이런 물을 좀 어느 정도 또 제어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지금 여기에는 배수펌프가 4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다 이제 기능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네. 아마도 물이 급격하게 유입이 되면서 여기 이제 배전선 이 작동을 위해서 전기 전원을 네. 공급하는 이런 전원선들이 다 이제 망가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 이유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지하차도 내부에도 이 배전반 제어를 할 수 있는 배전반이 있고 외부에도 배전반이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외부 배전반을 작동했을 때도 실제로 배수펌프들이 작동 안 된 것으로 봤을 때는 배수펌프 자체의 이상보다는 여기에
연결이 되는 이제 배전선상에 네.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참 들을수록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우송 지하차도 참변, 지난해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와 닮은 꼴이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이 포항 인덕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서 주민 7명이 사망하는 참변이 있었는데요. 네. 주민들은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고 있으니 차량을 이동 조치하라는 관리사무실의 안내방송을 듣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고립이 됐습니다. 이 폭우로 지하 공간이 침수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이렇게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포항 사고가 1년밖에 안 돼서 아직도 그 충격이 뭐 네. 가시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쨌든 지금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데 이거를 왜 미리 못 막거나 아니면 예방을 못 했을까요? 예, 뭐 포항 사고처럼 이제 포항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는 사고랑 유사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부터 나라에서 이제 침수에 대한 매뉴얼들을 정해서 네. 이 부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지하차도 145군데를 사실 등급별로 위험 등급별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나눠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호우주의보나 혹은 경보 혹은 특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이 상황들을 통제하게끔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이제 경보나 이런 것들이 발령이 됐을 때도 사실 그 지역에 그 지하차도가 있는 지역에 정확한 이 이제 강우 정보랑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상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지역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들도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매뉴얼대로 적정하게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현실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될 필요는 아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 예. 한 2시간쯤 전에 예. 이 충북도에 홍수 경보, 홍수 주의보를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물이 넘칠 수 있다고. 그럼 그걸 받아들인 순간 그럼 막아야 되는 매뉴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홍수 경보가 발령됐을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이 통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각 지자체에 이런 이제 홍수라든지 예. 이런 침수에 대한 대응 매뉴얼들이 있거든요. 예. 매뉴얼에서 이런 경보가 발령됐을 때 해야 되는 조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의 이런 이제 교통 통제라든지 지역의 통제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다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또 제때 발령이 돼서 이 현장에 네. 적용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좀 따져볼 필요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안타까운 것은 선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이루어졌더라면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구조 작업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송 지하차도 구조 작업, 침수 21시간, 21시간 만에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왜 이렇게 좀 늦어졌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환경도 쉽지는 않았던 상황이고요. 예, 맞습니다. 뭐 그 당시에 이제 막 침수가 막 시작된 직후에 뭐 이를테면 이 사실을 인지하고 구조를 하러 갔습니다만 예. 계속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 그리고 또 침수가 된 지역에서 우수가 계속 지하차도로 유입되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배수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부분에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끔 물막이 공사를 한 이후에 사고 당일날 밤부터 배수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그 이튿날 새벽부터 수색 구조 작업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수색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요. 이 지하차도가 굉장히 좀 긴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긴 구간에 또 굉장히 이제 탕류, 굉장히 이제 흙탕물이라는 이런 것들, 또 뻘처럼 바닥에 깔리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구조나 수색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오송지하차도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 벌써 이제 13명이 되고 있는데. 그 유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들도 좀 많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 청주에서는 결혼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초등학교 교사 김모 씨가 임용 시험을 보는 처남을 시험장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지하차도에 들어섰다가 변을 당했는데요. 처남은 가까스로 헤엄쳐서 나왔지만 김 씨는 끝내 나오지 못한 채 숨을 거뒀습니다. 또 새 아이를 둔 치과 의사, 또 휴일에도 일을 하러 집을 나섰던 70대 어머니 등 이 사망 실종자들의 사연은 주위를 더 안타깝게 했는데요. 예. 유가족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기 차로 자기 처남을 역까지 데려다 주러 가다가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 최소한 설명을 들어야 보낼 때 저는 하늘로 보낼 거 아니에요. 하늘로 보내야 되는데 네, 급작스럽게 이제 소식을 접한 분들은 아무래도 너무나도 망연자실한 그런 심정일 것 같은데
침수 사고가 발생하기 4시간 30분 전에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네. 잠깐. 이때 차량 통제만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이런 인명 피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계속 들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조금 더 선제적으로 조치가 됐더라면 뭐 이럴 때면 재산 피해라든지 침수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겠지만 피해가 발생하는 인명 피해는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홍수 경보가 당일 새벽 5시 반에 발령이 됐기 때문에 이런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들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에서 이런 경보에 따라서 조치돼야 되는 사항들이 정확하게 조치가 됐는지 또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또 반영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들은 이런 뭐 변명도 사실은 또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 급격하게 굉장히 빠르게 침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조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이런 부분들은 좀 사고 당시에는 좀 부족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예. 그래서 선제적인 조치가 어느 정도까지 긴밀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충청과 전북도 경북권에 내일까지 이제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온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뭐 추가 산사태, 뭐 추가 뭐 이런 방금 침수 피해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데 좀 어떤 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는 비가 많이 오는 상황, 또 침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다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명 안전 측면에서 조금 더 주민분들이 각자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지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하 주차장 같은 건 물막이판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지하 차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우회해서 다니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또 산 인근 지역에 주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가 어느 정도 많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이런 경보에 따라서 대피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먼저 좀 그 지역을 벗어나 계시는 것이 훨씬 안전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최근에 산사태들이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상황들, 또 피해도 커지기 때문에 당분간 한 2, 3일 정도 비가 좀 집중되는 이런 시기에는 선제적으로 조금 더 안전을 챙기시라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말씀 주셨는데 산사태 피해 충북 예천에서 굉장히 아니 경북 예천에서 굉장히 컸습니다. 징후가 딱 나타난다 이럴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피해야 됩니까? 예, 뭐 징후가 나타날 때는 사실 뭐 징후가 나타 했을 때는 바로 이제 어떤 집안이라든지 가옥 안에 계실 때는 빨리 나오셔서 가급적이 높은 곳 혹은 또 그 지역을 벗어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산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흙이 쓸려오는 내려오는 방향이 아니라 양 옆 방향으로 쓸려 내려오는 방향 직각 방향 양 옆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이 그나마 이제 휩쓸리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징후가 감지되신다면 빨리 대피를 하시면서 또 이런 부분들을 119나 지역의 재해대책본부에 신고를 하셔야 다른 지역 주민들한테도 빨리 이제 경보가 대피 경보가 나가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징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일단은 이제 뭐 산의 사면 부분에 갑자기 이제 물이 솟아 나온다든지 경사면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산에 이제 멀리서 봤을 때 산에 이제 갈라진 틈 같은 것들이 보인다든지 또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 나무가 이제 흔들리는 상황들, 혹은 또 나무가 많이 기울어지는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징후로 볼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뭐 낙석이라든지 모래 같은 것들이 별다른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굴러 떨어지는 상황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산사태 조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집 주변에서 이제 그런 게 보이면 바로 대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홍수 피해 같은 거 났을 때 의인이라고 해가지고 맨홀 막 치우시는 분들 영상을 많이 봤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안타까운 사고가 부자 지간이 맨홀을 치우다가 두 분이 다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홀 치우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작업 같은데 이걸 좀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 또 침수가 된 상황이라면 아무리 좋은 의미라 또 이제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이제 가서 작업들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또 불가피하게 가서 하시는 상황에서는요 미끄러지지 않게끔 장비라든지 또 이럴 때면 혹시 떠내려가지 않게끔 안전줄 같은 것들을 활용하셔서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안전 상황들을 좀 지키시는 게 중요하겠다. 또 한편으로 침수된 지역 같은 경우는 감전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전 상황에 대한 부분도 주시하시면서 가급적 야외 활동은 최소화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침수 지역을 다닐 때, 침수 지역에서 탈출할 때 이 장화, 저희가 이제 비 올 때 장화를 많이 신지 않습니까? 장화를 신으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장화 같은 경우는 바깥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만 깊은 침수심이 이루어진 건 장화 속으로 이미 물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보행하는 데 장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은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신발,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운동화라든지 이런 것도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장화를 신고 있으면 차라리 맨발이 낫습니까? 예, 오히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이동하는 데 부담이 되신다면 장화를 벗으시는 게 이미 침수가 된 상태
된 상태라면 벗고 이동하시는 것이 차라리 안전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자녀 입시 비리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합니다.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나는 딸 조민 씨의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임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조 전 장관이 오늘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다음 달 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혐의를 인정할지 또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은 입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조 전 장관의 진술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할 경우 딸 조민 씨가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민 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조 씨가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지난 14일 조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TV조선 임성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박 8일의 유럽 순방을 모두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삼엄한 경호 속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가 맞이합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기원한다고 썼습니다. 양국 정상은 모두 110분에 걸쳐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국민을 대표하여 우크라이나의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보와 재건, 인도적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галузем запросив Республіку Корея проявити своє лідерство у створенні в Україні реабілітаційних центрів. Звичайно, ми обговорили економічну співпрацю. 안보 지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군수 물자 지원을 약속했지만 살상 무기 지원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정상 회의에서 발표된 G7의 안전 보장 공동 선언에 한국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내세운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전후 재건에 주도적 역할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바르샤바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이 정치권도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여야 지도부가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목소리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신속하게 정부에서 비가 그치는 대로 피해 상황을 파악해서 재난 지역 선포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하게 재난 지역 선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의 장비 인력 지원 또 자원봉사 인력 투입 같은 문제들을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 재난 지역 선포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제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빨리 신속하게 선포가 돼야겠죠? 네, 신속하게 선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말로 오랜만에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그러니까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어요. 그 법을 보면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면 대통령이 그 건의를 받아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걸 그냥 아무렇게나 선포한 게 아니고 국고가 지원되는 대상이 되는 피해 기준 금액이 있어요. 그 관련된 규정에도 충분히 이제 부합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아마 대통령이 이제 곧 귀국하시면 귀국하시자마자 그 재난 지역을 선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야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서 이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원희룡 장관이 국토위에 출석할 예정이었잖아요. 원래는 이제 뭐 양평 고속도로 관련 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게 연기됐다고 그래요. 일단 지금 호우 피해로 피해를 당해서 돌아가신 분들, 유가족들 그 마음을 어떻게 정치권이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일단은 상임위에서 뭐 정쟁이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들이 국가의 책무이자 정치권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기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 여야의 한 목소리가 나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반길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로 여야의 한 목소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차원에서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정치권 여야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호우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을 때 뭐 어떤 이 호우 피해에 대해서 수습을 하고 좀 재빠르게 그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지 이 자체 호우 피해 대응에 대해서 예. 정쟁으로 이끌어지는 것들은 좀 삼가한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상임위는 중지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조금 전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죠. 그런데 이제 순방 중인 폴란드 현지에서 이 수해 소식을 전해 듣고 화상 연결로 대응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 발언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보고 받으면서 호우 피해 상황과 대응 상황을 챙겨봤습니다만은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 병을 포함한 다용 자원을 총 동원해서 총력 대응할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구호와 지원 상황을 점검해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예, 지금 모습은 이제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이동하면서 화상 회의를 하는 모습이 이제 보여졌는데 지금 보면은 야당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나라에 난리가 났는데 우크라이나를 갈 게 아니고 당장 귀국해서 그 상황을 살피고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비판이 납득이 가지가 않는 게 그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예. 국무총리라고요. 그다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행정 그 안전부 장관이고 그러면 총리하고 장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무조건 대통령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저렇게 화상통신 시스템을 깔아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웬만하면 지금 줌으로도 아직까지도 회의한 경우가 많은데 예. 도대체 언제적을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찾아보니까 전임 문재인 대통령 때 자연재난 선포가 10번 있었고요. 예. 사회재난 선포가 3번 있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해외 순방 중인데 뭐 자연재난 터졌습니다. 사회재난 터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귀국을 했어야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비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대착오적인 비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야당에서는 저런 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법으로 지킵니까? 대통령은 이 나라의 국정운영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분이고 결국에는 국민의 생각은 마음이지요. 사람이 마음이지 법적으로 따져서 법적으로 나는 거기에 조문에 내 책임이 없어 총리가 책임지게 돼 있어. 그럼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지금 보는 것은 국민들은요. 대통령이 우리를 얼마만큼 생각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굳이 우크라이나의 방문 자체가 김태일 차장이 일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갑자기 정했다는 것도
의아하고 화상회의를 왜 이 국민들이 5성 지하차도에 갇혀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1만여 명이 대피를 하고 있고 비폐가 계속되고 있는데 화상회의를 왜 국민들의 이 안위를 하는데 화상회의를 합니까? 화상회의는 젤렌스키랑 해야죠. 죄송하다. 지금 국민들 죽어가고 있다. 미안하지만 화상회의로 대처하고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기구하겠다. 이게 법적 책임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와달라. 야당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집안에 지금 사고가 났는데 아니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가 있는데 화상으로 전화해서 와이프 저기 아내한테 괜찮아? 좀 내가 조치 다 해놓을 테니까 내가 좀 바빠서 그래. 이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이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그 모든 일에 경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희생당한 것은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예. 총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장관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 가지고 그 순방 중인 대통령이 급거 귀국을 할 정도인지 이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길을 막고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 정도 가지고라니요. 국민들이 지금 4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1만여 명이 길바닥에 있는데 이 정도 일이라뇨. 예.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만나서 반러 감정을 고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게 더 중요합니까? 저는 그런 그게 부분, 어떤 아니, 것이 중요한 것이요?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민주당이나 국민들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겸허하게 국민들 생명 앞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더 예, 지금 정쟁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대통령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냥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니 대통령이 아니 어떤 경우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영주 대변인 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 그래도 대통령이 더 큰 국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외교를 위해서 그다음에 대통령이 뭐 일주일 동안 나라를 비우는 겁니까? 뭐 금방 이제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하루 이틀 그걸 갖다가 빨리 땡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족들도 그런 정도는 이해해 주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는 이제 대통령의 마음이야 뭐 다를 바가 없겠지만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6박 8일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을 했죠. 자,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학생들도 교과서에서 한강의 기적을 배우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드니프로강의 기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순방 현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정도로 긴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방문 과정도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다고 하는데 자,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 대통령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그 방문은 우크라이나 방문은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는 것이 아닌가. 명분이라고 하면 그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한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그 우크라이나하고 그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직접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했지만 우리나라는 간접적으로 그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에 의한 침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이고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냥 막 그렇게 결정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그 윤 대통령을 초청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방을 한 거지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간 것이 그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런저런 재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입장이 있었던 것이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주요 정상들이 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그 바이든도 그 방문을 했고 기시다도 방문을 갔다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명분이 있고 실리적인 것을 봤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통령이 이제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 전쟁이 곧 끝나지 않을까 하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바그너 사태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계속 그 전쟁을 끌고 나갈 수 있을 그런 상황인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재건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담당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여러 가지 역량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그 재건에 그 참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명분으로나 실리나 아주 굉장히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제 생즉사 사즉사 정신을 언급하면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상당한 국가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게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자 대통령과 외교적인 입장에서는 방문을 피할 수 없다 아니면 방문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평상시 같으면 당연히 그걸 거부할 이유도 없고요. 젤렌스키가 요청을 했을 때 당연히 일정이 없다 하더라도 가서 만나는 게 마땅한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하지만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뭐 젤렌스키가 본인도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서 전쟁을 치러 가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국가의 지도자가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는 측면에서 젤렌스키에게 미안하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호우로 죽어가고 있다. 내가 좀 미안하지만 화상회의 하고 내가 이번에는 한국으로 조기 귀국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방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했어도 좋았을 법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두 번째는 외교적으로도 실리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이 거부됐습니다. 종전 이후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논의하자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자체에 대통령이 인도적 지원과 이야기 평화적 뭐 이런 여러 가지 인도적 평화적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한다는 것은 결국 러시아와 어떤 각을 세운다는 거거든요. 반러 정서를 더 높이 했기 때문에 과연 러시아 자체가 이걸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우리 16만 교민과 160개 기업에 있어서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가 돼서 그 만남을 추진했는지 라는 점들에 있어서는 좀 우려의 눈길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두 가지입니다. 지금 중요한 호우 피해가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치고 나서 거기에 젤렌스키를 만나면서 러시아의 외교적 관계도 각을 세우는 여러 가지 여건일 함수 관계를 고려했을 때는 그냥 안 가도 됐을 법한 화상회의로 끝내도 됐을 법한 일인데 왜 갔을까? 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크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뭐 저런 문제는 화상회의로 끝나기에는 조금 작은 것 같고 말씀대로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방문한다거나 뭐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지금 사정이 이러니 예, 무슨 간략한 얘기들을 하고 나중에 방문을 일정을 다시 잡겠다. 죄송하다. 이 정도 뭐 젤렌스키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야당에서는 물론 뭐 수혜 부분도 수혜 부분이지만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굉장히 비겁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학폭 가해자가 부잣집 아들이면 학폭이 나쁘다고 말도 못 하겠습니까? 외교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잖아요. 단적으로 베트남 생각해 보십시오. 베트남에 우리나라 그 국군들이 얼마나 많이 파병돼가지고 한창 그랬습니까? 예. 그랬던 베트남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이 됐고요. 베트남 경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등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실력이지 뭐 다른 나라가 뭐 눈치 보고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전쟁에 있어서는 명분이 러시아에게 결코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 그 잘못된 것인지 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서방 국가와의 이제 관계를 생각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상당히 좀 평가할 만하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겠죠. 양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가에 대해서는 안 될 부분들은 우리는 유일하게 세계 분단 국가입니다. 그렇죠.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득이 될 것인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정말 미국이나 일본처럼 시원하게 뭐 그런 분단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내수시장이 경제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격이 없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에요. 안보 측면에서 남북관계 대치가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이 끊기면 경제가 휘청거려요. 미국과 일본과 다른 서방국하고 다릅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외교적인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게 늘 고민이었던 겁니다. 뭐 하나가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쪽 면에서 봐서는 러시아와의 각을 세우면서 우크라이나에 진행하면서 서방과의 손을 잡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를 좀 가만히 두고 나면서 우리의 수출국 중국과 러시아와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외교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는지 이거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단박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젤렌스키를 만났다는 측면에서는 솔직히 비판의 여지도 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도 일각에서는 이제 경제계에서 이제 러시아 관련해서 주는 피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이 많이 돼 있긴 하지만 대부분 현지 기업화, 현지 법인화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수출이 끊기더라도 현지 법인 내에서 이제 운영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일 확실한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는 재건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벤트가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서영주 대변인님은 경제를 위해서 러시아 편을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앞뒤가 모순된 것이 아닌가. 이왕이면 그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서 우크라이나를 재건시키는 것이 그 국제적인 전반적인 그 인류의 그 명분에도 맞고 실리적인 그 측면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은요 경제적 효과가 아주 미비하고요 중국과 러시아의 수출 규모는요 아주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항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들도 계산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이제 정부가 계산들을 하고 있겠죠.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인도에서도 폭우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망자만 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집과 자동차는 반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허벅지까지 차오른 흙탕물을 가르며 침수된 차량을 끌어내 봅니다. 인도 전역에서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폭우로 인해 62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뉴델리를 지나는 야무나강의 수위가 한때 위험 수위보다 3m나 높게 오르면서 인도 북부 지역에는 45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났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인근 지역에는 폭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북부와 중국 남서부에서도 비 피해가 커지고 있고 미국 북동부 일부 지역에는 호우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This is possibly our new normal. That even what should normally be a beautiful beach-going Sunday in July can turn into a devastating catastrophe. 펜실베니아주에서는 9개월 아이를 포함한 6명이 갑작스러운 홍수에 휩쓸려 실종되거나 숨졌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비 피해가 큰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오늘 비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현재는 전북과 전남 서해안에 가장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주로 충청과 호남 지역을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시간당 10에서 30mm 정도로 빗줄기가 거셉니다. 앞으로도 크게 발달한 비구름대는 계속해서 유입이 될 텐데요.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는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호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현재까지 충남 청양에는 57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고요. 그 밖에 전북 익산과 경북 문경에도 500mm 안팎으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양의 비가 더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지겠고요. 제주 산지에 최대 350mm 이상, 경기와 강원 남부 일부 지역으로도 30에서 많게는 1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60mm 정도로 곳에 따라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미 피해가 심각한 충청과 경북, 또 전북 지역은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 정도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또 내일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70mm 정도로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있지만 주말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충북 괴산에서 한 시민이 물에 잠겨버린 시장 골목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주말 충청 이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요. 앞서 보신 오송 지하차도 외에도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악몽 같은 주말을 보냈습니다. 사진 기자들이 담은 모습들 함께 보시죠. 충북 괴산군에 있는 목도시장이 집중호우로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집기를 정리하던 한 상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침수된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충남 청양군에서는 하천이 범람하면서 비닐하우스와 농가가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세종시 장군면 마을회관 내부는 온통 흙탕물을 뒤집어 썼고요.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에서는 한 주민이 맨손으로 토사를 퍼내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을 보니 참 안타까운데요. 폭우로 인해 여러 문화재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백제 역사 유적지인 충남 공주와 부여의 문화재 피해가 많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 중 하나인 공주 공산성이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물이 빠진 후에 다시 가보니 성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는데요. 문화재청은 집중호우로 국가유산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충청 이남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부디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